올하 안녕하세요, 올팀스크리닝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다시 15분을 부탁해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15분을 부탁해를 요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15분을 부탁해 요리는 바로 쭈꾸미 먹물 파스타입니다. 파스타를 15분 안에?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저는 파스타 면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있습니다. 파스타 반죽은 최소 30분 동안은 휴지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15분을 부탁해는 정말 말 그대로 15분밖에 없으신 분들을 위한 요리이기 때문에 약간의 편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 늦잠을 자서 출근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으신 분들. 큰일 났다, 회사 지각이다,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올팀스크림이 알려준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먹어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요리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냄비에 소금물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늘, 파슬리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믹싱볼에 노른자와 먹물, 소금, 후추를 넣어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밀가루에 이 노른자를 넣어 섞어줍니다. 반죽을 해 그 다음 팬에 올리브오일, 마늘, 페퍼론치노를 넣어서 약불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만들어놓은 파스타 반죽을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물 파스타면 완성. 그리고 이제 불을 강불로 올린 다음에 쭈꾸미를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쭈꾸미는 불에 오랫동안 익히게 되면 질겨지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큰일 났다. 끓는 물에 파스타면을 1분에서 2분간 삶아줍니다. 그럼 파스타면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완성! 쭈꾸미 먹물 파스타 15분을 부탁해 완성! 오늘의 요리 쭈꾸미 먹물 파스타는 파스타 면에 먹물 향이 가득 들어 있었고 면도 쫄깃하고 쭈꾸미도 쫄깃한 파스타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맛있는 15분을 부탁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빠!